여기는 신림역에서 한 6, 7분 정도 거리. 채광이 아주 좋네요. 불을 껐는데. 일단 지상층 우역 500에 40입니다. 500에 40. 위치 좋고 가격도 좋고 관리비도 6만원 밖에 안 하는데 방이 좀 작아요. 옵션은 뭐 당연히 풀옵션이고 깔끔한 건물인데 방이 좀 작죠. 딱 봐도 역에서 가깝고 깔끔한 게 되니까 방 좀 작네요. 2m가 안 되네요. 여기 이 여기서 요 벽까지가 1m80 정도 되고요. 일단 요 벽에서 요 옷장까지가 2m70이니까 이 옷장이 한 60 정도 될 거니까 3m30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3m30에 1m80. 지상층 500에 40. 아, 이거 뺑뺑 돈이 거지럽네. 아무튼. 그래서 여기는, 깔끔한 거 찾고 역에서 가까워야 된다. 뭐 그런 분들한테는 소개를 해줄 것 같아요. 근데 나는 역에서 한 7분 말고 10분 정도까지 괜찮다 하면 저는 또 다른 집을 보여줄 거고, 10분은 너무 멀다. 근데 이 가격으로 이것보다 깔끔하고 더 넓어야 된다 하면 반지하를 보여줄 것 같아요. 지상층으로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, 역에서 가깝고 깔끔하면 어떻다? 방이 작다. 요건 공식입니다. 물론 거기서 역에서 가깝고 뭐 넓고 뭐 다 되는 집은 없지만 간혹 그래도 가성비 좋은 집이 나온다면 그거는 당일 계약이 거의 잘 됩니다. TV는 아날로그 방식의 큰 TV네요. 일단 TV는 뭐 옵션으로 있는 거니까 빼달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. 자기 본인 TV가 있다면,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아주 일단 깔끔한 그런 원룸입니다.